네, 오늘 이슈의 대구성에서는 엔터주 이야기와 함께 화장품주에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수혜주라고 다 같이 똑같은 주가름을 보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수혜인지 피해인지 악재가 있는지 호재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방송은 단 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누가 투명 인간이 있나요?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지금 아, 예. 네, 관람을 하시면서 엔터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아주 호시탕탕 보고 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많은 네, 예. 제가 오늘 많은 군단을 모시고 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주 안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혜주라고 무조건 똑같은 주가를 보이는 게 아닌데 먼저 엔터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먼저 매를 맞고 오늘은 SM이 좀 쏘아 올렸잖아요. 네. 이 SM 그리고 엔터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많이 빠졌고요. 네. 엔터주를 약간 성장주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 비싸네 라는 쪽에서 같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약간 시장이 안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생각하는 게 엔터주에 대한 본연의 수익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받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쪽에서 엔터주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쉬면 안 됩니다. 네. 꾸준하게 활동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올 때 오랜만에 뭐 2년 만에 복귀 그럼 뭐가 나오죠? 앨범이 나옵니다. 네, 앨범 나오면 그거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콘서트 하겠죠.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콘서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코로나19 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했었었죠. 그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스텝이나 비용들 들어가는 건 많이 적다 보니까 싸고, 박리 담회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휘황찬란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팬덤을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앵커님은 누구 좋아하시죠? 저 좋아하는 팀이요? 네. 저는요.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예. 네. 그걸 생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저는 근데 여자 그룹 좋아해가지고요. 남자 그룹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네. 트와이스를 좋아합니다. 경쟁 상대. 아니요, 거기 정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조금 좋아, 막 애정이 가더라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오는 내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티켓값도 비싸고 이런 열기를 그대로 느끼는 것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커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부과된 현장의 영상을 또 편집을 해서 이걸 또 판매가 될 수가 있죠. 부가 영상이라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게다가 또 저희가 보통 가게 되면 가서 그냥 박수 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꼭 손에 뭘 들어야 됩니다. 응원봉. 봉.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머리에 뭐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굿즈죠. 보통 콘서트 하게 되면은 가서 현장에서 굿즈를 판매하는데 한두 시간에 거의 솔드아웃. 매진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봉 하나에 무슨 5만 원, 6만 원 합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원가가 거의 안 들겠죠. 뭐 거의 원가가 뭐 몇천 원밖에 안 될 텐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수익도 상당히 크겠죠.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또 요즘에는 아이돌을 이제 시간 남으면 플랫폼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또 SNS 활동을 또 열심히 하게 만들게 되면 이것도 다 수익 구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돌을 저희가 쉬는 것 같아도 쉬지 않는 이런 현상들, 네. 이런 쪽에서 활동과 함께 나오는 대표적인 또 신인 데뷔까지도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수익화되는 모델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최근에 엔터사들 쪽에서 좀 흔들렸던 거는 아무래도 좀 말씀드렸던 비싸다라는 측면과 함께 또 하나 뭐 하이브에서는 BTS 군대 문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한국의 위상을 많이 높였다. 네.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겠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SM은 우리 의장님이시죠. 네, 이분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쪽에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흔들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좀 주가에 매를 맞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안에 또 신인 데뷔를 한 그런 엔터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엔터주들의 투자 의견을 우리가 지금 좋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살짝 노래가 어스름이 들리는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노래가 잘 안 들리거든요. 아, 네. 네. 아, 지금 이게 르스라핌의 노래래요. 아세요? 잘 알죠. 아, 춤도 좀 보여주세요. 자, 선생님, 네, 이러지 마시고요. 네. 네, 국가 분석하러 온 사람한테 무슨 춤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그 춤을 추던데. 하지 마세요. 제가 따라할 수 없어가지고. 네, 네. 죄송해요. 네. 네, 엔터주들에 대해서 그럼 각각의 좀 투자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르세라핌이 제가 알기로는 그 소스뮤직 그 위에 하이브가 있어서 네. BTS의 뭔가 그 공백을 이번 이 르세라핌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YG엔터의 경우는 이제 곧 블랙핑크가 이제 여황제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또 JYP 엔터의 경우에는 각 신입 걸그룹과 함께 뭐 스트레이키즈, 데이식스 이런 남자 아이돌 그룹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만 딱 콕 집어서 볼 수 있을까요? 콕 집으면 트와이스 이름만 되고요. 네. 네, 일단 지금 관점에서 봤었을 때 네. 이제 그런 활동과 함께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죠. 근데 지금 무엇보다 이제 주가적인 측면과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대표적인 최근에 좀 고생을 했던 두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랑 SM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4월 달에 고점 만들고 이번에 저점까지 약 한 36%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똑같이 SM도 그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근데 SM이 올라오는 배경은 상대적으로 좀 더 싸다라는 논리가 나오면서 실적 괜찮게 발표했고 더 싸다라는 논리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빠르게 올라오는 변화가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하이브나 SM 모두 다 봤었을 때는 일단 뭐 어떤 고평가에 대한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었던 부분들. 대표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IPO가 나왔을 IPO 됐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PR 한 50배 되는 종목인데 이거는 그래도 BTS가 뒤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청약하고 매매도 좀 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그래도 떨어지진 않지만 비싸다는 논리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많이 됐던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브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선행 PR을 보게 되면 35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SM이 한 23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기존에 약간 어떤 선행 PR 개념으로 많이 봤었을 때는 어떤 지금 엔터주 입장 조사는 25배, 20배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좀 변화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SM이 좀 싸다란 논리가 지금 작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하이브는 이제 눈높이는 높은데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이 정도의 실적들을 끌어나가야 되겠죠. 아니면 컨센서스보다 좀 더 좋은 실적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BTS도 물론 열일을 해야 되고 공백 나오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르세라핌입니다. TXT 아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잘하시네요, 요즘에는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믹스가 돼서 하이브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공은 좀 확인을 하자 입장이다 보니까 좀 늦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리오프닝이 되고 이제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고 해외에서 먼저 콘서트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1분기 SM에서도 실적을 체크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 얼마만큼 상승을 해주느냐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이브의 경우에는 BTS의 그 공백을 과연 어떤 그룹이 잘 막아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달리 그러니까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부진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부시는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와 달리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실적 이게 뭐야?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이 횡령?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코스맥스 한국쿨마의 실적 부진부터 알아볼게요. 네. 약간 예고는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다 보니까 좀 위축이 많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의 흑역사부터 지금 뭐 횡령 상호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변화.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좀 오해받는 쪽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 봉쇄가 들어오게 되면 네.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쪽에서 아마 2분기는 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중국 봉쇄 여파가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코스메스는 매출이 3,900억대 정도 나왔는데 한 15%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한 137억, 41%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또 법인들 다 있던 광저우 상해 있다 보니까 타격 받았고요. 미국 진출했는데 아직까지 적자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은 선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죠.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 자체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라고 바라보는 쪽에서 부진했고요. 한국콜마는 그나마 매출은 늘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도 마찬가지로 한 47%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또 나오는 내용들이 비용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자회사 HK이노엔의 부진이라든가 게다가 또 중국 봉쇄 영향 그대로 받았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여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상반기는 일단 좀 접고 하반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어떻게 걸 것이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2분기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당분간 가기가 좀 힘들겠죠. 네. 아 여기에 또 아모레퍼시픽은 30억 원의 횡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 저희가 근데 사실 살펴봐야 될 게 이전에 횡령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했던 기업들이 많았지만 다시 횡령과는 별개로 그냥 주가가 그 회사의 모멘텀 혹은 가치를 따라서 올라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 모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화장품 업계에서 이렇게 횡령 사고가 많죠? 아니 뭐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또 횡령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겠죠. 관리 원래 마음 먹게 되면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세계 마련이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 이제 정신교육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받아야 될 이게 보통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자산이 급격하게 또 위축되는 현상이나 또 뭐 투자 쪽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를 다른 쪽으로 메꾸기 위해서 좀 의도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이게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내가 이런 금전적인 관련된 쪽에 접근하는 업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혹시나 이게 이걸 통해서 뭔가 알려지지 않겠지 물론 다 알려지겠지만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거면 왜 투자를 하셨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내부 통제 관련된 쪽에서 현금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든가 하는 또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통장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일원화되고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착하게 살자.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이 이 횡령 이야기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어 엄청 매력적으로 보여라고 거론되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최근에 오히려 중소형단에 뭔가 OEM, ODM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LG생활건강과 함께 중국에서의 그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것 브랜드 파워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상황에서 터진 횡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지금 엔터주랑 화장품주를 산다면은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네. 둘 다 안 살래요? 라는 말들이 가장 많았는데 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반도체요. 네. 아, 둘 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업체 중심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조는 업황도 아니고 섹터도 아니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업황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잘 냈다. 하게 되면 그런 쪽이 오히려 타깃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지금 어려운데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개선된다.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는 게 더 뭐 탑다운이냐 다운탑이냐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런 개별적인 단에서 보여지는 종목들로 체크한다고 하게 되면 뭐 화장품이나 엔터 섹터가 아니라 종목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럼 그 안에서도 사물만 한가요?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최근에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네. 그리고 또 갭 이런 또 중저가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의 뭐 한 50% 이상 하락했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저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 들어간 걸 방어를 못하는 상황들이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고가를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의류 쪽에서도 SJ그룹. 네, 모자 하나가 헬렌 카민스키죠. 아, 네, 모자 하나가 20만 원? 아, 헬렌 카민스키 이전에 그때 김민수 대표님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얘기는 하고 다니지만 네. 네 놀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모자 하나에 2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뭐 브랜드 파워가 있다면은 그 네. 정도는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빨리 내려놓으라고 백화점 같이 아니, 갔다 내긴 했는데 이 모자가 어머님들의 필수템이래요. 아, 그렇게 네. 나오는데 이게 약간 또 여름형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가 들어왔다. 관점 쪽에서
한번 근데 이번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캉고를 비롯해서 나오는 실적 동향을 봤을 때는 그나마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엔터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잘 나온 회사 그냥 당연히 트와이스 엔터죠. 네, JYP 엔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의외로 실적이 그나마 났던 게 큐브 엔터가 눈에 띕니다. 큐브 엔터요? 네, 펜타곤. 여자 아이들 네. 이런 쪽 이번에 앨범 나왔던 게 반응이 좋죠. 아, 그러다, 탐보이 맞아요. 네, 예. 노래도 이제 다 아시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과 나오는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되나라는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화 관련돼서 CJ CGV인데 물론 이제 기존에 증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많이 보강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흥행작이 나와서 이제 저거 보고 싶으니까 영화관 가야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확인되게 되면 한번 모멘텀은 단기 모멘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범죄도시 2 뭐 이런 최근에 나오는 또 앞으로의 흥행작의 기대감들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JCGV, 큐브엔터, JYP엔터, SJ그룹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엔터냐 화장품이냐 이걸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시황, 업황보다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네 가지 종목으로 추려주셨고요. 탐보이가 아니라 통보이라고 또 정정을 해주셨네요. 죄송해요. 아닌 척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자 아이들의 통보이라는 그 신곡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또 큐브엔터까지도 관심 종목 안에 두어볼게요.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